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다 1번으로 가고, 어디에다. 참 이쁘네. 아우, 괜히 묵혔어. 자, 오늘은 진짜, 특별한 날입니다. 얘예요? 제가 이 아이가 아르케인 제 아이예요. 그래서 20년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팔면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만큼 묵었냐면,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묵었어요. 이렇게 하엽을 보세요. 진짜, 진짜 많이 묵었죠? 자, 이렇게 멋진 아르케인.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제가, 2두, 2두, 3두, 3, 아, 2두예요, 2두. 2두라고 표현할게요. 예, 2두 이상을 군생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은 왜 두? 얼굴 이렇게 하나짜리. 얼굴 하나짜리 2만원, 군생은 25,000원. 이 정도는 구독자님 집에서 얼만큼 묵어야 돼요? 최소한 저처럼 3년 이상 묵어야 이 정도 나옵니다. 물론 농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묵혀본 결과, 이게 20년도 봄에 들어온 아이예요. 완전 배추. 그냥 프로 딩딩딩딩. 자, 아르케인이었고, 자, 그러면 다시. 아유, 나 이렇게 묵으네. 근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 가격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구독자님? 묵지 않은 아이의 가격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베란다라서 제발 좀 묵힌 거좀 달라. 묵힌 건 비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은 가격에 묵힌 아이 보내드려요. 외두 2만 원, 군생. 군생이요? 군생? 어머, 세상에. 2두짜리 보여줘. 어머, 너는 얼굴 하나짜리가 왜 거기가 있니? 이렇게 최소한 군생인데 5,000원, 그쵸? 그거는 이제 구독자님이 난 5,000원 더 줘도 군생하겠다. 아니야, 나는 그럴 필요 없어. 외두 할 거야. 하시면 됩니다. 다남 뭐라고 했어요? 뭐 외두 산다고? 어머, 세상에. 그래요? 아무 뭐라고 안 했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 외두. 자, 외에도 2만 원, 군생 25,000원. 그리고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 한 번만 더 갈까요? 깜짝 놀랄 아이. 깜짝 놀랄 아이. 제가 지난번에 요 아이. 제가, 요 아이 이름 아셔요? 오빠, 어머, 이름이 나왔네, 벌써. 종자는 종자인데 조금 단가가 있는 종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짝대기를 왜 했어요? 분갈이에서 물두 번만 맞추면 5만 원대 정도 할 아이를, 예, 분갈이할 인력이 안 되니 그냥 그 가격에, 분갈이하지 않은 가격에 드리겠다. 어차피 구독자님 받으면 어떻게 흙 털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체르니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금 큰 아이를 소개했는데 어느 분이 다 사갔잖아요. 그래요? 손 들어봐요. 이 체르니. 자, 제가 이 체르니를 20년, 21년도 봄에, 1년 전쯤에 자구 딱뗀 아이를 얼마에 샀냐면 40만 원에. 자구 딱뗀 아이. 21년 초에. 자구 그냥 엄마 몸에서 자구 딱 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층수도 많고 그러니까 얼만큼 싼 거를 구독자님이 감을 잡으라는 거지, 감을. 체르니, 머큐리, 뭐, 로라클론, 이런 아이들은 19년도, 20년도 초면 다 100만 원 넘었었어요. 어느 정도가 이 정도 포스만 났다, 그러면. 자, 그러면 체르니, 이 아이 지금도 있어요. 매니아방에서 나온 체르니. 14만 원짜리 7만 원, 이걸 다 사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갈이 내가 하면 되고, 이미 다 굳혀졌으니 이렇게 멋진 아이를 한 번만 더 봐요. 분갈이 전 가격이에요. 짠짠짠짠짠짠짠. 체르니 4만 원. 조금 가격이 센가요? 아이고, 이런 애기를 어디서 구한다며. 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목에 힘주고, 거래가 됐던 체르니. 어디서,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아니, 아니에요.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가 왜 이렇게 많대? 자, 이 문스톤이 늘 구독자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재주가 좋다. 제가 10,000원 정도 아이를 이 정도까지 키우는데 겨울 두번 송곳으로 찔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구독자님들, 아유, 세상에, 이게 문스톤이라뇨?
아유, 세상에. 층수 봐봐요. 층수. 제 거하고 진배 없어요. 여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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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렇게 좋은 아이. 예, 그래서 나는, 맞아요. 송곳으로 찌르면 내 허벅지만 아프지.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시는 분은 오늘 집중 바랍니다. 예, 이렇게 층수 봐봐. 옷자랐어요, 땡. 이렇게 묵은 아이는 분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금방, 금방, 금방. 제거 못지, 자, 크기 비교합니다. 이렇게. 10,000원대, 25,000원대, 그 다음에 제가 키웠던 아이. 크기 비교해드려요. 에케몬스톤이, 진짜 멋있어요. 요새는 에케몬스톤을 창처럼 많이, 이렇게, 저, 에케몬스톤이, 매대 하나에 에케몬스톤하고, 우리 파이어필라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세 가지를 매대 하나를 써요.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아이요. 지난번에, 야, 이름이 뭐야? 다 알죠? 짠짠짠짠짠짠. 뒤에 이어가는 아이가 와인이 2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지난번에 저희가 3만 원대 소개했던 와인이를 이렇게 굳혔어요. 가격은요? 25,000원에. 왜요? 봉사 상품이에요. 안본 사람은 할수 없어요. 본 사람은 얼른, 그쵸? 지난번에 저희가 그 3만 원대 와인이 제가 말했잖아요. 큰 분에다 심으면 크고, 지금처럼 작은 분에다 심으면 굳혀지고 많이 크지 않는다. 그쵸? 그거는 구독자님 지금, 이게 본연의 와인이. 얼마예요? 25,000원? 어머, 그러면 간왜 3만 원이고 야는 25,000원이에요? 아유, 이미 시간 다 지났어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렇게 묵은 아이. 작은 아이는 안 보낼게요. 제가 하나, 둘, 셋은 안 보낼게요. 예, 안 보낼게요. 와인이 25,000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토스카넬리 특집전 갔었잖아요. 한 판이 다 나가. 한 판이 다 나갔어. 참나. 자, 왜냐면 이렇게 멋진 아이 토스카넬리도 구독자님 제가 25,000원짜리 할인해서 2만 원이라고 썼잖아요. 이거보다 3분의 1 정도 크기만 한게 작년 구정 때 정도에 14만 원 정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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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유, 물론 농사를 많이 지어서 다 풀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많은 분들이 냈다 모르겠다 토스카넬리나 지어서 그쵸? 다 그렇게. 자, 토스카넬리 25,000원짜리 2만 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진짜 많이 나가죠. 왈츠. 그러나 왈츠하고 저희 엘파소드림하고 두개 하시면 5,000원 깎아드렸죠? 그네 살이에요. 구독자님 살 아니고 네살 옆구리, 네 옆구리 살이에요. 자, 왈츠. 예, 왈츠. 아유, 시성해. 받으면 꼭,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한번 꼭 보세요. 자, 왈츠 가격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엘파소드림이 혹시 주문하신 분, 예, 배송 갑니다. 없어서 못 갔어요. 얘가 6만 원짜리, 내가 6만 원에 영상 찍었잖아요. 11월 달에. 호, 포트는 지금 제가 17cm 포트인데, 깊은 화분. 저 진짜 멋있다. 엘파소 드리면 두개 구매 시 최대 54% 할인. 예. 자, 엘파소 드림 왈츠 두개 구매하면 54,000원이에요. 짜자자잔, 짠짠. 이렇게 생겼어요, 엘파소 드림이. 아따, 포스요? 아까 에케무스톤 커요? 아유, 걔는 될 것도 아니야. 자, 봐봐요. 에케무스톤 큰건될 것도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오늘은 또 다남다육 때문에 체르니가 천장에 왔다 갔다 하고 꿈에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어머, 얘는 손톱 봐봐요. 손톱 보여요? 안 보여요? 잠깐만, 어떻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손톱 보여요? 손톱 보여요? 어머, 세상에, 어쩜 저렇게 손톱이. 체르니 역시 명가의 명품답습니다. 명가는 어디예요? 다남다육. 명품은 체르니. 걔만 그래요? 잠시만요, 하나만 더 꺼내 볼게요. 자, 어머, 옛날에 방송할 때 생각나네. 손톱이 이렇게 춤을 추네. 체르니요? 체르니 4만 원. 아유, 그런 소리 마봐요. 분갈이 내가 다 해가고 물두 번만 주면 5만 원. 그러니까 이 가격일 때 구매하셔요. 자, 그 다음에 요 엘샤요. 어머, 세상에, 엘샤가 봐봐, 봐봐, 봐봐. 목도리 둘러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래서 이그 얘는 흙 털지 마시고요. 지금 자구가 생산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면으로 가을까지 계속 하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뻣뻣뻣뻣뻣뻣 군생이 됩니다. 자, 어휴 세상에, 이거 봐, 자구 보여요? 엘샤 가격은 2만 원. 블루 드래곤 다 있어요? 어머 그래? 아유 세상에, 나그 19년도에 시작하신 분손 들어봐요, 발 들어봐요. 이 가격엔 절대 구매할 수 없는 아이. 이 정도면 한 최소한 4,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했던 아이. 예, 지금 이두에 2만 5천 원. 괜찮지요? 자, 그다음에 그 아까 체르니하고 비슷해. 아유, 반 비슷해요. 다 완전 틀리지. 얘는 가르시아. 저희 다람다에게 가르시아 5만 원대 판매하고 있잖아요. 오, 뭐 세상에, 가오고 뭐가 달라? 얘는 완전히 작은 보트에다 굳힌 아이. 그쵸? 가르시아 2만 원. 그리고 제가 얘 깜짝 놀랐어요. 얘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알더만. 슈퍼가니이니 지금도 비싸요? 그래요? 얘는 4만 원이고요. 얘 2만 원짜리. 그러니까 2만 원짜리. 나는 우리 집에서 뭐 얼마나 잘 키운다고, 그지? 슈퍼와인 2만 원. 괜찮죠? 예, 슈퍼와인 2만 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유, 아무리 봐도 아르케인 진짜. 자, 이 수량이 다예요. 목동이는 수량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파드마. 파드마하고 제가 그 슈퍼와인하고 같은 줄 알았는데, 손톱이. 아우 세상에. 파드마 15,000원이면 이게 12cm 포트예요. 괜찮아요. 아르케인도 12cm 포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유, 그죠. 아유, 진짜. 우리 매장에 올 거면 꼭 문자하고 오세요. 그, 다남다육 못 만나. 혼자 일을 하다 보니, 예, 맞아요. 문이 항상 잠겨 있죠. 예. 꼭 문자하고 연락하고 오세요. 네, 구독자님 이어갑니다. 이 아이 이렇게 엄청나게 예쁜 아이요? 아유, 대품 보면 정말 멋집니다. 키스키스 종자이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님, 저희가 사이즈 조금 더큰 사이즈도 소개하잖아요. 자, 온라인에서 얼마래요? 키스키스 종자. 자, 종자는, 예, 그닥 차이 나지 않지만 얘를 조금만 더 키웠을 때이 정도로,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층수 한번 보시고, 이 정도로 키웠을 때 온라인에서 10만 원인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약 7, 8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예. 어휴, 안 사면 손해지. 그래서 나는 3만 원짜리 달라 그러면 키스키스 3만 원 하시고, 나는 종자 달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자는, 제가 왜 종자라고 하냐면, 포트 자체가 5.5 종자 포트에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면 실망하실까봐 제가 종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맞아요. 자, 그다음에 얘예요. 끝내줘요? 지난번에 다 샀어요? 아유, 나는 구독자님들이, 오, 싸다고 여기가. 사과꽃 종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 작지 않아요. 그런데 왜 종자라고 표현했냐면, 포트가 5.5 포트이고, 사과꽃의 특 장점은 지금처럼 조금 키웠지만 요 라인이 우리 그 링컬마리아 금처럼 쏙 들어가는, 아유, 그 허리가 잘 녹혀야 진정한 사과꽃이랍니다. 묵었어요? 색깔 봐봐. 색깔 봐봐. 색깔 봐봐. 자, 괜찮았죠? 가격 12,000원.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 보고 깜놀했답니다. 여기 영상에 잘안 오다 보니. 아유, 자, 잠시만요. 이렇게 멋진 아이. 아유, 제가 우리 집에서 지금, 우리 집에 온 지만 해도 6개월 됐어요. 이렇게 붉은 계열은. 예, 맞아요. 일렉트라 12,000원. 아유, 어느 걸 봐도 다 이뻐요. 다 이뻐. 자, 어느 걸 봐도 다 이뻐요. 자, 일렉트라 12,000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진짜 이뻐요. 레드 데보스. 얘도 이쁘죠? 자, 짠짠짠짠짠짠. 어우, 이뻐라. 레드 데보스도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이 아이들 다 주문하더라고. 레드 스핀. 생얼이든 철화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 손에. 근데 특별히 나는 아주 꼼꼼하다 그러면 생얼 달라, 철화기가 살짝 있는 애기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묵어야 이런 색감을 다육이가 낼수 있냐면, 이렇게.
최소한 포트에,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스파이시도 제 가남다육이 굳혀진 아이를 소개하잖아요. 나 이렇게 굳혀진 아이, 꿈에 그리는, 자, 레드 스핀, 12,000원. 평균적으로 다 두 개씩, 세 개씩 하시더라고요. 어머, 나처럼 종자 쓸라 하나? 이 아이는 포트가 지금 9.5포트예요. 우리가 빨간 포트 정도 크기는 7.5포트입니다. 자, 레드스핀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우, 진짜 나는 이 레종을 보면 항상 이렇게 느껴요. 대단히 멋진 아이. 가격이 비싸면 내가 그런 소리 못해요. 그쵸? 근데 만원, 만원. 자, 얼만큼 멋진 아이냐면 짠짠짠짠짠. 얘가 딱 작년 추석 즈음에 제가 분갈이 한 아이. 그때 제가 소개한 적 있었거든요. 레종? 내가 가격대가 비싸다 그러면 구독자님 조금 미안하잖아요. 근데 얘는 7.5포트. 나는 이제 군생이에요. 가격 똑같으니까 나는 어떻게 달라? 왜도 달라? 군생 달라? 하시면 더 내가 아이 그렇지 쇼핑을 테레비만 보고 함께 정확히 말을 하면 좋지.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세상에 얘는 얼마라냐? 로라클론 10만원. 구매 필요하신 분 꼭 말해봐요. 자,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그러면 종자 하시면 돼요. 로라클론 종자 25,000원. 얘도 말 그대로 종자 포트에 있는데 정말 무겁어요. 그래서 저면 관수해서 흙을 털어서 적심하신다고 한다면 자구가 예쁘게 나올 아이들입니다. 자, 얘는 로라클론 가격은 25,000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얘를 한 번만 보세요. 내 새끼예요. 내가 9월달 9월 말일날 6만원에 구매해서 적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구가 이렇게 이쁩니다. 자자자자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요새 스텔라가 다 몸값이 좀 있잖아요. 자, 이런 아이를 뭐 적심을 합니다. 적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요런 아이 정도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환엽 스텔라 종자 25,000원. 종자라고 표현하면 제가 5.5포트 자체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 다음에 제가 깜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제 아이들이죠. 제클린 이 가격대에 늘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우리 지방에 하우스에 갔더만 적심해서 자고 나온 아이들 뿌리 다 내렸죠.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이렇게 뿌리 내렸죠. 제클린도 종자, 얘는 종자이긴 해도 종자 포트 아니죠? 7.5포트에 있습니다. 25,000원. 아유, 진짜 이쁘다. 포트는 7.5포트인데, 다육이의 사이즈는 약 4, 5cm 정도 될 듯 싶습니다. 제클린을 내가 갖고 싶어도 내가 20만원, 30만원 하면 사겄어. 사겄어. 그러니까. 다남다육 착하다. 어디서 이런 종자를. 아니, 내가 만들었다고 말했잖아요. 참나. 제가 그 스타보스도 제가 만들었고, 맞아요. 그 제클린도 만들었고, 또, 드라큘라. 네. 아유, 그 얘기가 안 나와. 자자자자자. 그러면 제가 살짝 뒤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 아이 본 적 있어요? 어휴, 세상에, 봤어? 구독자님들 빨리 와봐. 우리 집에 하우스에 난리 났어. 왜냐면 맨날 제가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샘플입니다. 판매 안 해요 라고 했지만 얘는 파는 아이예요. 와인이가 파는 아이예요. 아유, 세상에. 2만원, 2만원, 2만원. 이 정도면 그 아마도 커피 한 잔? 요새는 밥, 아이 내가 갈비탕 15,000원이더만 그려. 한 끼만 안 먹고 사도 내가 1년이, 2년이, 3년이 행복한. 왜냐면 이미 굳혀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인이 가격 2만원. 어머, 그 다음에 얘요, 얘요. 테슬라 제가 아직은 들빨개졌죠. 얘도 제가 6개월 구친 아이인데 그때는 진짜 3-4만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이렇게 테슬라 만원. 야,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 만원.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자, 테슬라 만원입니다. 구독자님들.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쁜 애기. 얘요, 얘요. 아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보고 반했다오. 가격도 착해요. 엣지라인 6,000원. 엣지라인 6,000원. 가격도 착하지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 다음에 얘예요, 얘예요. 아유, 구독자님들이 여기 와서 맨날 이거 달라고? 아까 그 와인이 사면 되지.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 예, 스파이시인데, 실제로는
제가 19년도 10월에 만든 아이고, 구독자님 배송은 이 아이. 가격은 6,000원. 아유, 세상에. 저, 스파이시 가격 6,000원. 괜찮죠? 이두도 많고, 얼굴 하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은, 네. 무늬바람. 플로리디테. 아유, 세상에. 플로리디테는 대형으로 키워보세요. 얼마나 포슨하고 값어치 있어 보이는지. 플로리디테 8,000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핑크스팟 안산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예. 다 샀어. 핑크스팟 6,000원. 그 다음에 레드벨벳. 맑은 레드벨벳 6,000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장안의 화제 쑥쑥이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보리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0원. 그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0,000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0,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컬러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흑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